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애국민중이 펼치고 있는 가치지향 투쟁 그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백모세네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 일본의 이 굉장히 그 양심적이고 진실된 그런 연구자죠.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분이 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가난의 굴레의 희생자인가, 강제로 연행된 성노예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소개 말씀 올리고, 특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역작을 옮기시는데 고생하신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박사님, 제가 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기 뭐야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시작해야 돼. 아, 예, 잠깐 예,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백모세네 탈출 꾸준히 도와주셔서 진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1400-011-108493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예. 이 책이 이게 저기 판매 금지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들어온 데 없어요? 아, 아직입니다. 서점에 배포된 것이 지난주니까요. 예. 아, 이제 영광스럽게도 선생님한테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저 처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자소를 드리니까 저기 막 그 저게 난다. 우리 박사님은 예전 저 성균관대 경제학과 86학번이시잖아. 예, 예. 저랑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요. 9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가방끈은 나보다 훨씬 길어.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그 사실 이런 진실된 입장, 낙성대 경제연구소인가? 낙성대 예, 연구소인가? 맞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입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죠. 예. 그 저기 우리 이영훈 예. 교수님 반일 종족주의 예, 그 예. 책 주도하신 예예 예. 저도 필자로 참가했고 예, 예. 예. 그래서 여그분이 하시는 거고 주로 이제 조선 후기 예. 또 그다음에 일제 시대 그리고 우남이승만 박정희 시대 이런 예. 문제를 집중 한국 경제사를 집중 조명하는 연구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조명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학계가 다 물이 저쪽으로 쏠려져 있고 시류랑 안 맞으니까 배가 고프시잖아.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가방 끈긴 지사로부터 전문 지식인으로부터 선생님 자소리를 들으니까 막 제가 닭살이 오글오글 돋고 지금.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직관이 예. 뚜렷하고 그 직관에 의해서 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서 아,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영훈 교수님도 저 많이 이뻐해 주셔. 아, 예. 그런데 정치적인 입장이 좀 가끔 다를 때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약간 이영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약간 좀 긴장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예.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저 신통한 후배 녀석이네 이런 느낌 이런 눈으로 저를 예. 보실 때. 예, 예. 자, 이게 위안부 문제. 참 이게 성역이죠. 이게 윤미향이가 이거 가지고 사업 근사하게 벌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정대협 출신들이 지금은 뭐 이름을 정의연으로 바꿨습니다만 네네. 정대협 출신들이 뭐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예, 뭐 예. 돈도 많이 뭐 이 여러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쓰고 했던 예.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정대협이 1990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 정대협이 뭐죠? 아, 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고 예, 해서 예, 정신대로 처음에 말을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저런 다른 거죠. 정신대는 예. 그런 게 아닌데. 공장에 가서 일 시키는 예, 예, 것이 예. 정신대였는데 그 이름을 불과 작년까지도 계속 써왔습니다. 그것부터가 30년 동안 잘못된 이름을 일부러 쓴 거지. 써왔다는 건 예, 그렇죠. 그 위안부 문제라고 하지 않고 정신대 문제라고 했던 거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예, 예. 끄는 효과를 그들은 본 거지요. 예. 진일파들이 기막히게 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저는 이제 미국 외신 많이 미국이나 외신 많이 전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깨좌점들 예. walk left라 그러죠. 예. 깨좌점들이 쓰는 이제 그 최대의 슬로건이 미국과 서유럽은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체계적 인종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번영을 이룬 데다라고 했다고. 예, 근데 나는 얘들이 나는 정대협이나 이 친일파 타령하는 우리 국사학자들 애들한테 와서 로열티를 줘야 된다고 봐. 그러면 이게 똑같아. 예,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더러운 세력에 의해서 친일파와 만들어졌다. 같은 더러운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똑같아요. 이게 그 문장 구조가. 그래놓고 이 친일파를 공격을 할 때 그 반일 감정, 반일파리를 할 때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위안부 깃발이잖아. 이게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예. 한국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의 그야말로 아성이고. 아성이죠. 아성이자 본거지이자 그 최고의 가장 강한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죠. 그러니까 위안부를 내세워서 이 반일파리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박사님이나 저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없는 극악무도한 자들이에요. 예. 자, 그럼 오늘 두 명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심탄의 한 말씀을 도덕의 바닥에서 헤매면서 굉장히 무도덕한 사람들끼리 진실 오직 진실만을. 예. 예. 그게 저들의 관점에서 극악무도하던 무도덕하던 상관없이 우린 진실만을 오늘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실 파티입니다. 예. 자. 위안부 문제. 쟤들이 그리는 그림은 뭐예요? 위안부를 쟤들은 어떤 존재고 그게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대접을 받았다. 쟤들이 예.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 저쪽, 그러니까 정대협에서. 예, 정대협이나 그 친일파 타령하는 애들. 친일파 타령하는 국사학계나 그쪽에서는 일단 이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다. 우리가 국가 공권력에서 납치된 예, 그렇죠. 일본 군이나 의해서 군이나 경찰 등 관원에 의해서 끌려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는 대략 20만 가량이다. 세 번째로 그 구성은 조선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위안부로 가고 나면은 성노예였다. 이제 성노예였다라고 할 땐 그 안에서 조금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성노동에 대한 섹스워크에 대한 보답이 없었다. 그렇죠. 또한 성노예이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예.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인신 구속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노예라는 건 인신 예. 구속 상태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격적 종속 예. 상태를 예. 이야기하는 인신 종속, 인격 종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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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짧게 이야기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예. 예. 자, 첫째 강제징집. 예. 내가 수는 20만인데 대부분 조선인. 근데 이게 이건 내가 봐도 2, 3번은 말이 안 돼. 예. 그러냐면 일제 때 인구가 2천만밖에 안 돼. 예. 예. 그럼 여성이 1천만이야. 그중에서 이제 이 뭐 20대 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예. 넓게 잡아서 예. 10대 후반에서 20 15에서 25은 1000만 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200만. 제가 1940년도에 인구 센서스 예, 국세조사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예. 계산을 해봤더니 15세부터 25 정도 25세 사이의 연령 인구의 8%. 8%가 위안부로 예. 끌려갔다는 주장이에요. 8%가 끌려갔다는 주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8%가 끌려갔으면 내가 정확하잖아. 예, 예. 20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에서 예. 20만 끌고 갔으면 예, 예, 예. 10% 끌고 갔다. 예. 그러니까 2, 3번을 일단 우리가 예. 이걸로 킬하자고요. 이거는 팩트 체크로 이건 말이 안 돼. 예. 일단 그리고 그 구성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예. 이야기해 둬야 될 거는 우리가 아는 바와 다르게 위안부는 예, 예. 대략 한 40% 정도는 가장 많았던 건 일본인. 그렇죠. 그다음에 30% 정도가 중국인. 그다음에 20% 정도가 조선인. 나머지 10%는 이제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뭐 대만인도 있고 아니면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위안부의 첫 세대는 중일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1935년 무렵 언제의 만주 중국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먼저 1934년에 상해에서
네네. 처음 생기기는 일본 해군이 이 위안 소리를 설치했다가 잠깐 한 달 반 정도 운영하다가 말았습니다. 일본 해군이 예예. 그때는 점령 상태는 아니고 예예. 일본 조차 지역이겠죠. 예예. 잠깐이었는데 잠깐 그러고 말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위안소라고 하는 게 생긴 거는 37년부터 중일 전쟁 터지네. 중일 전쟁부터가 중일 전쟁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37년부터 45년까지가 위안부 위안소가 예, 예. 그리고 시기가 처음에 그 중국 만주 중국에서 위안소가 생겼을 때의 절대 다수는 일본의 직업 여성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녀 예, 놀류자 예, 유녀.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1940년 경에 조선의 직업 여성, 윤락 여성이 대략 한 만 명 정도, 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1940년에 대만과 중국의 중국 본토에 있었던 조선인 윤락 여성이 8,000명이 넘습니다. 8,300명 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조선인 윤락 여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8,000명.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인들, 한국 여성들의 일본 해외 원정 저 매춘 일본 저 미국으로의 매춘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던 것처럼 이미 1940년에 조선의 매춘부들이 광범하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잡힌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매춘이 합법이었으니까 공창이죠. 공창제죠. 공창. 예, 일제시대 때 공창이죠. 예, 공창제였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조선에서 1,000명 해외에서 8,000명이었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저는 그거의 몇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숫자들이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 일본인이 이미 가 있었고 또한 네네. 일본 본토에 있었고 그래서 37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안부로 되거나 위안부로 일본 본토에서 가거나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제들의 논리는 아까 그 숫자는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고 강제징집과 이제 성노예다인데 네. 이제 그거 제들 그러니까 반일파리를 하는 애들의 얘기가 근데 이게 사실과 맞지 않는다. 예. 그 점에서 그걸 간단하게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영화 귀향이나 네. 귀향에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일본 예, 예. 군인에 의해서. 네, 네. 아, 아니면은 그 잘 알려져 있는 하나 띄웠으면 좋겠는데 아, 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네. 위안부 중에 한 명이 전 위안부 중에 한 명이 그렸다는 그 처녀를 하얀 색 검정색 그 한복을 입은 일본 저 조선인을 끌고 가는 일본 군인이 끌고 가는 헌병이나 그림이 끌고 가는 예. 예, 예. 이것이 소위 강제 연행인데 네, 네. 그걸 학계에서는 강제 연행설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강제 연행설 예를 들어서 20만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로 처녀들을 끌고 갔다거나 20만 명 빼겠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빼면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지적할 문제는 그렇게 강제 연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의 근거는 한국인 조선인 전 위안부들의 증언입니다. 네네. 내가 끌려갔다고 하는 증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게 지금 마치 인권운동가 취급해주고 국가원로 취급을 받는 이용수 씨 네네. 이런 분이 이런 분들처럼 그분이 대표적인데 처음엔 이분들이 90년대에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1993년에 KBS 아침마당에 이용수 씨가 네네. 나와서 어떻게 위안부가 됐냐고 하니까 이분이 대답하면서 대답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조선인 남자가 가방을 풀고 보여줬는데 그 안에 빨간 구두와 원피스가 있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갔다. 이렇게 93년에 아침마당에서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제로 예, 끌려갔다. 그런데 당장 2007년에 미국에서 나중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하는 미 하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청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청문회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 군인이 와서 뒤를 뭘로 찔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구를 댔다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끌고 갔다.
그래서 나를 위안부로 삼았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용수 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팔았다. 아버지가 나를 기생으로 팔았다. 아니면은 취업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전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용수 씨처럼 자기가 끌려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나 그 형제들은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예, 예. 아, 내 딸이 아니면 내 예. 누나가 내 동생이 없어졌다 예, 예. 알 거 아닙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걸 봤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 누가 없어졌다.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위안부였다고 신고한 사람이 234명인데 네. 그것 234명에 관계되는 수천 명이 있을 텐데 아니, 최소한 수천 명이 있을 텐데 단 한 명도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 끌려가는 걸 봤다라는 증언이나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증언과 기록이 하나도 없구나.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대협은 무슨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대협은 그렇게 끌려갔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것이 1990년이라고 쳐도 이미 45년 이상 된 일이니까 그 증언에 대해서 이것이 이 합당한가 사실과 맞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예를 들어 그 현지에 가서 이용수 씨의 예를 들어 네. 이용수 씨의 가족을 만난다거나 고향에 가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알죠. 예. 근데 그런 것을 안 했는지 아니면 하고도 발표를 안 했는지 단 하나도 그런 기록이 없다. 아무튼 증언과 기록이 없다. 예, 예. 강제 연행에 대한 예, 증언 기록이 예. 없다.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나 일본의 학자들이 믿겠습니까? 그 증언을.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믿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언론과 예. 지식인들이 그걸로 빵빠레를 오히려, 쳐서 예. 오히려 그걸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버리면 안 믿으면 이제 무도덕하고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성노예로 취급하는 흉악한 짐승이다. 백모는 예, 또 예. 우리 이 박사님 그렇다라고 상대방은 우리를 예. 낙인 찍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게 우리 보고 젠더 감각이 없다. 그렇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강제징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취업 사기거나 예. 그러니까 핌프. 예예 핌프. 핌프죠. 예, 예. 우리 그 이제. 좋은데 취직시켜줄게. 예.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예. 예. 혹은 이제 그 어려운 집에서 옛날에 80년대 초까지만 해서 입 던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식구를 덜기 위해서 부모나 아버지가 이제 돈 조금 받고 넘겨주거나 예. 혹은 본인이 집을 구제해 주려고 예. 예. 그 예. 험악한 그렇습니다. 길에 본인이 예. 나섰거나 스스로 나서거나. 나가거나 그런 예.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예. 모집 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공창이죠. 이게 위안소라는 예, 예, 게. 예. 아, 거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위안소라고 하면 그 앞에 종종 종군 군대를 따라다닌다라는 의미의 종군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오늘 일본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앞으로 위안부는 항상 그냥 위안부라고 부르지 종군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는다고 오늘 않는다고요? 발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종군이 그야말로 여자들을 마치 끌고 다니면서 이건 중세에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걸리적거릴 뿐이죠. 후방 도시나 그렇죠. 후방 마을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를 하고 나중에 후퇴하면은. 그곳에 위안소를 둔 거지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위안소라는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일단 이 점은 그러니까 바로 그러네. 그 중요하네. 그러니까 종군 예. 위안소가 아니고 예. 그냥 군부대가 있으니까 예. 군부대 근처에 위안소를 뒀는데 예. 이거는 사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종군 위안소, 위안부라는 말은 그때부터 있었지만은 네. 종군 위안부, 종군 위안소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군이라는 말을 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 그리고 그때 위안소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것은 위안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일본군과 일본군의 위탁을 받고 민간인이 민간인 업주가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은 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 관리는 군에서 했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 같은 거. 예예. 성병 검사라 예를 들어서 성병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이용 규칙이 있었죠. 예. 이런 것을 성실하게 지킨다. 특히 이제는 성병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네.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일본군이 준 거는 라이센싱을 줬구나. 예, 라이센스를 주고 일본군으로 하여금 네, 예, 다른 예. 민간인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예, 안 되니까. 예예. 예. 그, 사각지대에 예, 있는 데들은. 예예. 예. 안전하게 그러니까, 관리 안전하게 그러니까 공창 관리 주체가 군이었구나. 예, 그렇죠. 관리의 주체는 군이었었어요. 군이었지만은 실제 운영을 하는 거는 민간업자. 민간인 업자였다는 예, 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 예. 위안부 모집을 하는 것도 업자. 민간인 업자 또는 업자죠. 민간인 업자가 업자를 대행하는 브로커, 즉 알선업자가 예, 예. 했던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 선배 세대 중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파신 분이 위안소에 나가 한두 분이셨겠냐고. 최소한 몇천 명은 됐을 거라고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군대 있는 곳 몸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환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하늘도 시름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군부대 있는 곳 몸팔러 간다. 굉장히 웃어서 죄송합니다. 웃은 뜻이 예, 예. 있어요. 예. 우리 박사님이 왜 웃었는지 알아. 이게요, 위안부에 나가신 우리 선배 세대 중에 집안이 정말 못 찢어지게 가난해. 동생들은 굶어. 근데 모집책에 와. 그래서 너 성금 얼마 줄게. 처녀 참 이쁘고 고운데 나가서 집을 살려야지. 그러고 집을 떠나는 때 불렀음직한 시예요. 그런데 이 시는 사실은 위안부에 나선 1942년 기준 18살 꽃다운 처녀의 시가 아니고 1970년 기준 70년 기준 상경 몸팔러 서울로 가는 상경 소녀의 시입니다. 그래 누가 지은 거냐? 1970년 김지하 선배님이 지었어요. 황토. 70년입니다. 1970년. 그리고 이때 이 그 제가 바꾼 부분은 딱 한 군데예요. 뭘 바꿨냐? 팍팍한 군부대 있는 곳이 아니라 팍팍한 서울길. 그러니까 서울길이란 세 글자를 군부대 있는 곳. 아, 예. 이란 다섯 글자로 바꾼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부분의 위안소에 가신 예, 분들일 맞습니다. 거라고. 이번에 제가 이 아니면 지금 아예 예. 직업 여성이었거나. 예, 예, 이 책에서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 한 위안부 전 위안부 중에 성함이 현경숙 씨라는 분이 네네. 있는데요. 네. 이분이 증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먼저 2년을 조선 내에서 이 적객업소에서 일을 지금 여성으로 하고, 일을 하고 예, 하고 집에 와 있다가 자기 집에 와 있다가 어머님 아버지 사는 걸 보고 아, 안 되겠다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가 자시고 싶은 것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시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람을 처녀를 사러 온 사람을 찾아놨습니다. 모집책을 찾아나서 예, 찾아나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협상을 합니다. 3년 기한이다. 그랬을 때 선금으로 얼마 줄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2,000엔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3,000엔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3,000엔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주고. 예, 예. 그래,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 계약서를 쓰려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도장을 받아와라.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기에 맨 나중에 썼냐면은 렘지어 문제 때문에. 계약서가 예. 없었다는 렘지어 문제 때문에 그걸 썼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김재하 선생의 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예, 예, 그러한 마음으로 예. 스스로 가신 분들도 스스로 위안부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이 춘궁기 오고 그러면은 참 어려워서 이제 이 도시에 있는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집 먼 친척 예, 예. 가서 험한 꼴 안 당하고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글줄이라도 좀 배울 수 있는 집 같으면 그냥 입 던다라 그랬잖아요. 입을 예, 던다. 예, 예, 예. 식구 입이죠. 먹는 예, 그렇죠. 입. 예, 예. 그 식구를 덜기 위해서 요새로 말하면 무급 가사 도우미로 무급 숙식 제공 가사 도우미.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냈잖아. 만약에 주인이 선한 사람일 경우에는 시집까지 잘 보내주고. 잘 보내주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야간 학교도 나중에 예, 좀 챙겨주고. 예. 제 아는 집은 예.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그 집 딸이 그 아주머니 밑에서 또 이 양반이 시집을 안 가셨어. 그렇게 해서 처녀 때부터 그 집 안에서 쭉 사는 거야. 몇십 년을. 그래서 그 집 딸이 마지막까지 이 아주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돌아가시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납골당 중에 최고 중에 하나 꼽히는 게 소망교회에서 하는 저기 에덴 낙원이야. 이천에 있는 거. 네. 거기다가 납골 하면서 그 집 딸이 거기다가 넣어드렸어. 예,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빈곤 그리고 예. 여권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박약한 때 빈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각 개인이 나름의 선택을 할 때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선택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있었다면은 1940년대면 어땠겠느냐? 1930년대 말이면 어땠겠느냐? 당장 제가 이제 선생님을 오늘 뵀으니까 과감하게 좀 용기를 내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위안부가 만약에 위안부가 끌려간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위안부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답한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제가 간략한 예를 들면은 그 한겨레신문을 만들고 한겨레신문의 사장까지 지냈던 그 송건호 씨가 네네. 1983년에 쓴 책, 그때까지만 해도 위안부 문제가 정치와 네.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전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한국에 있는 및 상국에 있는 술을 따르는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위안부로 삼았다. 라고 송건호가 1983년에 써요. 썼구나.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1944년에 조선인으로서 미 해군에 의해서 이 체포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한 신문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그 남태평양에서.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물어봅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 여자들을 리크루트 할 때 그에 그러니까 대한 조선인들의 어떻게 모집했냐? 예, 예.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했으며 그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은 없었느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전범이니까. 예, 예. 전범이고 일본군에 대한 악의를 조선인들한테 조장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예. 심리반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만난 조선인 위안부들은 모두 매춘부였거나 영어로는 발런티어였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자원자였다. 예. 제가 단지 이 두 가지 증거만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로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에서 이미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가
전쟁이 발생하니까 위안부로 된 사람들 아니면은 조선에서 매춘부로 있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그게, 열리니까 글로 간 사람들 이렇게 그, 첫 번째로 그리고 매춘부가 되는 과정이 뭐 특별히 음탕에서 되는 시절이 아니고 예, 그렇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까 그 우리 현병숙 그 예. 할머님 말씀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달걀 하나 닭날개 한쪽이라도 좀 드시게 하고 싶다. 예, 예. 우리 그 당시 일제 때요, 웬만한 중농들도 아시는지 몰라도 중농들이면 이제 밥은 안 굶잖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이제 3대, 4대가 한꺼번에 살잖아요. 3대 정도가. 그러면은 이 가마솥에 밥을 지면요. 솥단지에 한쪽 구석에만 쌀을 해요. 나머지 보리밥이고. 예, 예. 예. 한쪽 알겠습니다. 구석에만 쌀밥을 지어요. 예, 예, 따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안에 이제 제일 어른한테 모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인도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도가 상당수가 노인이 거동을 못하면 들 것에 실어가지고 길거리에 고려장을 지내잖아.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노인이 숨 넘어갈 때까지 밥을 오물오물 씹어갖고 넘겨드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쌀밥은 이제 이제 집안 어르신 드시라고 하면 또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일 아래 그 집에서 제일 서열이 낮은 게 막내 며느리 아니오 며느리 아니야. 그러면 그 며느리가 상을 치우거든. 그 며느리가 먹으라고 한 두 숟가락 남겨 그걸. 예. 그 시아버지 시할아버지는. 예. 예. 그 막내 손주 며느리 먹으라고 예, 예. 두 숟가락을 남겨요 그 밥을 그럼 나머지는 다 퍽퍽퍽한 보리밥 먹는 거예요 보리밥 예. 그 양 이만큼 담아서 그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고픈 게 보리밥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가난의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 매춘부였다 간 사람도 있지만 가난의 배경 속에서 이제는 매춘부가 될 거다 아니면 위안부가 될 거다라는 것을 부모는 대부분 알고 있었죠 부모는 그렇지. 알면서 근데 딸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알았겠죠. 예, 그러면서 알면서 이제는 딸을 파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경우도 많았을 예, 예. 거라고. 그 당시에 예. 재밌는 그 하지만 참혹한 통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경에 국내 조선 내에서 매춘부가 만 명가량 있을 때. 그 매춘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을 사오는 사람, 즉 알선업자가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창, 즉 창녀도 네. 합법적이었지만은 네. 법률이 그랬습니다. 네.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자를 조달하는 건 못하게 했어요. 이 두 개를 예, 분리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만 명이 매춘부이던 시절에 3,500명가량의 조선 농촌을 누비는 알선업자가 있었어요. 딸을 사는 사람이지요. 네. 그래서 이광수 씨가 그렇겠습니다. 동아일보에